여기는 지금 내린천 휴게소입니다. 내린천 강릉에 거의 다 왔어요. 자, 저희가 여기 내린천에 왜 왔죠? 존트 맛있겠다. 미쳤다 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우리랑 여행 오면은 그 모자라는 경우는 없어. 형민도 하나 줘. 잘 쓴다. 고수장님. 어떠세요? 국밥 먹을 것 같은데. 라면을 너네 둘이 먹어. 우리 뭐 침 섞어도 되잖아. 많이 섞었는데 여태까지. 잘 섞어, 잘 섞어. 현수랑 침 섞은 적 있어? 아니 우리는 전문용어로 하면 타액이라고 하지. 그 현수 헤어진 거지 지금. 지금 미안해 승배야, 오늘 좀 부를게. 아 맛있다니까 이거. 뭐가 참기름이지? 그거 한 입씩 먹어봐야 돼. 그래? 한 입 먹고 도 그럼 내가 먹을게. 아 오케이. 방금 좀 스윗했다. 한 입 먹고 그래. 손을 왜 찢어? 어제 술 먹. 어제 술 먹어가지고. 아니. 오랜만이지 세인트 조스. 그니까 뭔가 느낌이 새롭네. 여기는 맨날 바꿔. 와 오 여기야 뭐 그 발령 수영장도 있다. 아 진짜? 야 여기 뭐 아 짜라라라라 얼마 전에 김현성 찾아가서 엄청 혼났던데 총각 안 돼있다고? 우리 대리는 개씨 정비 뭐 하는데? 그런 얘기 했던데? 세인트존스는 지금 가야 제일 깨끗할 거다. 그러고 한 번씩 다 털어가지고 살벌했어. 직원들 아마 지금 비상벌에 있어. 우리 1층 오자마자 1층으로 뛰어가. 아파 미치겠다. 야 아주 수영하는 거 너무 좋겠다. 유명성감 하다. 한 30분만 쉬다가 현석이 오면 객실 여기저기 팔 것도 타입 좀 보고 그러고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냥 형 와서 그냥 잠깐 구식을 구경만 좀 시켜주면 돼요 했는데 깎아야지. 아 오늘 내고 오는 무기가 몇 개 있어. 일단 정재열 결혼식에 안 온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질 예정이고. 아 안녕하세요. 어렵잖아. 룸쇼 한번 해줘요 형. 빨리 가지러. 괜찮아요? 한번 침대 열어볼 생각인데? 매트리스 뒤편 까봐. 네? 까봐 다 까봐요. 여기 똥 다 확인해요. 여기 했던 거랑 똑같은 코스로 한번 갈게요. 잠깐만. 알겠다. 아 일단 다 좋은데 아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좀 요청을 좀. 아니 난 일단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고 너네가 왜 왔는지도 몰라. 설명을 해주고. 왜 온 거야? 토마스, 우리 방 없잖아요. 아 뭐 다 와가지고 방 없잖아. 벌써 뭐 아파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방이 별로 남은 게 없을 텐데. 비수기 때랑 너무 그 너무 텐션이 다르잖아요. 재작년에 강릉 산불 났을 때 그렇게 와달라 그래가지고 수술도 거의 안 받았고 왔는데 여기서 근데 성수기라고 우리 팬들한테 이렇게 혜택 안 줄 거야? 그럼 결혼식 초대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휴기가 나름 양쪽한테 가십시다 그랬고요. 너만큼 천만 원은 못 줬지만 순위권에 들지. 아 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다고? 자 상품안을 아 이게 일단 최저가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알아보니까 아, 세인트존스 우리가 팬티 하는 거를 근데 추가금이 솔직히 너무 비싸다. 금요일 7만원, 토요일 12만원, 연휴 및 성수기에는 15만원. 네. 내가 근데 궁금한 거는 지금 상품가가 얼마야? 성수기는 15만원? 네. 너무 비싸. 기본 우리 성수기 기본 40만원 시작. 객실만. 근데 형 그러니까 알겠어요. 우리 강릉 살리기 산불 생기겠지. 결혼식 안 왔어. 아, 결혼식 비교를 해줄게. 이게 얼마나 싼 건지 계산. 53만 7천 원. 성수기 때
제일 싼 객실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추가금을 좀 낮춰줘요. 7만원, 10만원, 15만원이잖아요. 3만원. 어? 3만원, 6만원. 쳐다보셨어, 쟤. 쳐다보셨잖아. 3, 6, 7. 아, 씨, 안 팔아. 야, 안 팔아. 안 팔아. 3, 6, 7. 아, 안 팔아. 야, 팔지 말자. 핫도그기 팔지 말자. 50, 15. 그래, 50. 아까 50, 15였어. 아, 그래. 지금 마지막에. 50, 똑같은 거네. 네, 그러면 그러고 오션뷰 뷰 업그레이드 하는 걸 통째로 해줘요. 그리고 싸게 바꿔줘요. 원래 얼만데? 원래 44,000원, 55,000원. 하셔가지고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 내가 이기면 4만원, 5만원. 내가 이기면 3만원, 4만원. 먼저 바로 한 번에 돌아가. 먼저. 아니 갈갈보로. 묵지 마. 하나 빼기 하나 빼기. 그리고 내가 이기면 갈갈보는 욕 먹는데 하나 빼는 욕을 안 먹나? 내가 이기면. 다 이긴단 말인데 서로. 단판이야. 아빠 내놔 어쩔 수 없어요. 하나 빼기 1이요. 합병수를 그럼 30개 넣었죠. 20명. 20명. 구매자 20명한테 김원성을 마주치면 무조건 룸 업그레이드를 해준대. 오 진짜? 아 옆에 있는데 왜 이 방대로 있어? 아 뭐 해준다고? 그때 내가 상황이 맞는 거야. 어. 야, 왜냐면은 나도 해주고 싶은데 체크아웃 하고 만나는 사람들 고마워. 실제로 몇 시에 각항정을 드렸어. 남았구나. 근데 이제 체크인 소개해 주시려고. 아, 소개. 네. 야, 아니 뭐 하루 이틀 파묵다 이거 왜 소개해? 그래도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에 짬밥은 아니지. 이게 무슨 방이에요? 스페이에요. 기본 객실. 기본. 아 시티 뷰. 어 뭐야? 식수대가 왜 있어요? 어 그러게. 아, 몇 객실만 아~ 그 분양할 때 여기 있어. 이제 아마 물 안 나오고. 너무 잘 나온다. 수압이 너무 좋은데? 아니. 어? 선생님 수압이 너무 좋은데? 소리가 없는데? 아 내가 이거 장난 오라고 그랬거든. 아 진짜. 인덕션 100% 안 돼. 아 여기 꽁트예요? 꽁트야? 야 객실 몇 호야? 진짜? 객실 그... 여기서 오다 너무 좋은데? 여기 인덕션이랑 망고도 지금 날아갔는데. 망고를 오늘부로 중요하지. 깔끔하게 이게 맞는 거야. 아니 저는 당연히 물 안 나오는 사람인데. 오늘 안에 다시 해주세요. 어 우리 잠깐만. 우리 테이블 바뀌었어. 아 바뀌었다. 네. 우와. 이거 자랑 커졌어. 대부분 막 음식 여기서. 맞아. 진짜 너무 좋다 넓어. 맞아요. 이걸 다 재장을 했어요. 아. 이거를 왜요? 또 이거를 원래 아 여기 인덕션 그렇죠 인덕션 아, 위에다가 저기 있어요. 그건 아니지. 인덕션 위에 할 수 없어. 인덕션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저 전화 어디 하지 마시고 갑시다. 나갑시다. 나갑시다 형. 아 그만. 아 그만. 나도 부르잖아. 형 그렇게 까다로우면 오성호텔 가야지. 막말로. 아니 그럴 거면 신라호텔 200만원짜리 가야지. 우리 30만원에 스카이베이 가야지. 그렇게 어? 가서 주무셔 보시고. 너네 하나도 안 못 들키는. 원래 뒤집는 남편. 아니야. 너무 잘해. 작품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연기.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세인트 존슨 성수기 때 우리랑 안 해도 만실이에요.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형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호텔 입장에서 손해예요. 올라가니까. 진짜 손해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홍보되고 사람들이 오면 비수이트 또 오잖아. 그걸 생각해야지. 그렇지도 않더라. 진짜 많아요. 와, 아, 그냥 원래 많이 오셔. 아 인양반 지금 어디 똥 싸러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지. 맞아. 오늘 전에는 통상이 전혀 없고 지금은 똥 싸서 괜찮아. 아, 형, 안 마려워. 그다 다음에 또 마려우면 어떡할 거야. 너가 안 마렵다고. 아니, 또 마려우면 어떡할 거냐. 할 사람 많아. 줄 서 있어 지금. 인포크 얘기했지. 어 삐졌다. 삐졌다.
진짜 삐진 거 아니야. 아니야. 편집하지 말라. 이 백종원 씨 그 자기 거 하는 거 좀 너 니나 잘해. 너 채널이랑 그 기록. 아니야. 아니. 어? 사람 아니, 발작. 아니. 사람 발작 봤어. 냄새가 안 난다 하나도. 여기가 패키지. 이 패키지의 특징이 뭐냐면 반려견 돌침대. 아, 시원하게. 걔들 열이 많으니까. 어, 어, 귀여워.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는 게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애들 세개골 때문에 미끄럽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형이 또 반려인이었기 때문에. 뭐 나머지 방들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션뷰는 우리 방이 오션뷰니까. 네. 갈아입고. 너네 갈아입어야 되지. 어. 우리 안 갈아입을 테니까. 갈아입고 만나자. 야 근데. 우리랑 똑같은 조합이야. 커플 맞춰 커플. 가. 가 보이지가 않네. 야. 야. 야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연끌하느라고. 어? 어떻게 얼마나 연끌했길래? 그 허벅지부터 끌어올린 거야 혹시? 귀여워? 앞머리 좀 꺼져. 너 안 웃겨? 아 나는 얼굴이 웃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태어난 거 자체 존나 이쁘잖아. 바로 운군데 버렸네. 우와. 맛집 맛집일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김원성 대표님이 추천해준 맛집인데 일단 합격인 게 뭐냐면 글씨가 원래 잘 안 보여야 되거든. 거의 지금 글씨가 안 보이기 직전이야. 야, 근데 이거 느낌 있는데? 왔다, 벌써 왔다. 나 왔어. 특설탕탕이랑 수육이랑 소주 싹 때려. 아 좋아 좋아. 이게. 국물이 뽀해버려. 야해. 국물이 살짝 야해. 야해. 진짜 깔끔하다. 이 그냥 뭐라 해야 돼? 그냥 속 빨아먹는 느낌. 그냥 허리 좋네. 진짜 훌륭하다. 얇고 고기가 나요. 맞아. 좀 뜨거워. 두껍고. 사랑해. 좋아. 짠소리. 예. 미안해. 정대로 이렇게 꺼보지 않는 것보다 떡밖에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너 마음을 나밖에 모르겠어. 얘 몰라. 겪어봐야 돼. 그거는 솔직히 누가 더 겪어본 것 같아? 얘랑 나랑? 내가 더 겪어보지 않았을까? 내 생각엔 그래. 난 그러니까 정재열의 끝을 봤냐라고 했을 때 난 끝을 본 것 같아.
어때 그 끝은? 추악해. 너네 그 겉모습 뭐야? 나는 조금 알죠. 가장 겉모습은 좀 세. 근데 그 속은 약간 또 여린 게 있어. 그 속은 추악. 겹겹식빵이네. 양파네 양파. 가장 끝이지. 양파의 끝 안쪽 음액. 음액이라고 그러냐? 음액은 딴 거지. 카드 있어? 커머스 사장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밀키트도 하세요? 네. 제가 네. 오. 저희가 택배가 많이 나가요. 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온라인으로 팔면 네. 얼마나 소화가 돼요? 하면은 어느 정도 가? 저요? 네. 많이 팔리면 2만 개.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는 뭐 다 감아서 수하고 기계로 하는 게 이렇게 감아서 수 못. 그럼 몇 개 정도? 하루에 100개 정도는 해도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뭐 한 만 개 정도를 그냥 냉동해 놓으시고 그다음 팔면 되죠? 아 그런데 만 개면 100개를 모아야 돼. 100개를 하셔야 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걸 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한번 사람들이 사요. 저희 통해서 한번 싸게 해서 먹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주문을. 그러니까 호구라고 사실 거야. 생각을 하는 거죠. 고객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저는 안 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저희는 좋은 제품을 소개해서 좋고 여기 입장에서는 당구를 만들어 주고 같은 목표로는 연락 한번 드릴 거예요. 네. 명함 한 장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즉석 영업이네요. 아, 나 해버려? 그냥 말 걸어버려 맛있다 싶어. 와 근데 그냥 너무 즉석이라서 나 근데 이래놓고 안 되는 경우가 10번 중에 9번. 왜냐면 너무 현실적인 조건이 있고 맛있었잖아. 맛있으니까 많이 받아주시는 분들이어서 이걸 지금 2차 하려고 여기 시장을 왔는데 강릉 단오제라는 축제를 한대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축제 중에 하나래요 이게. 아 진짜? 사람 진짜 많아. 강릉에서 1년에 한 번씩 열흘 동안 하는 건데 볼 거 엄청 많다. 막 각설이 있고 이런 거 같아. 그래서 가서 한번 보고. 야 이것 봐. 왜? 지린다. 태양아 이거 같아? 미쳤다. 태양아! 태훈이다. 야 이런 거 해야지. 야 대박이다. 재밌다. 와 천냥 코너 이런 거 재밌는데. 야 대박. 너무 재밌다. 대학교 축제 같지 않아? 그럴 수가 있지? 야 아니 어디까지야? 와. 야. 야 진짜 맛있겠다. 와. 대박 스트리쇼. 뭐라는 거냐? 뭐요? 경매하나 보다. 오늘 집에 가세요. 아, 봉제다. 이따가 오세요. 시설대미 오세요. 아, 진짜요? 아니, 왜요? 오세요. 이게 뭔데요? 너무 궁금하다. 뭔가 야한 걸 것 같은데? 인기가 너무 많은데? 저기? 궁금한데? 야, 59분은 나 처음 본다. 약간 정력? 어, 그런 느낌이야. 어, 뭐야, 저기 앞에. 야 저 계속 나 근데 무섭게 했는데? 야 안 나오겠지? 야 나 이거 타고 싶어. 저거? 같이 탈래? 어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선배 안 되면 저기 탕으로 돌아요. 제가 선배 마음에 탕 많이 봤다 얘. 많이 봤네. 아, 씨부러...
나라니. 아, 카메라 켜져 있어. 거기 안 들어가. 카메라 켜져 있었어라니. 너 봐, 가방에. 너 가방에? 응. 그래도 제이한테 씨고 나라까지는 안 하네. 뭔가 느낌이 제이한테 뭔가 욕하게. 야, 개새끼야. 씨발 난 맘마. 야, 씨발. 대답해.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맘마하니. 왜 텐션이 좋아? 뭐야? 안 보여.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술 먹고 왔어? 네. 뭐, 뭐? 그냥 소주 막걸리. 소주 형은 다음 결혼 언제예요? 아, 이거 예상 못했다. 와. 동이는 아는 형님들이랑 한 잔 더 하고 여기 누나들 누나 미친 거 같아. 치킨이랑 햄버거 사서 2차 하신다. 너 많이 먹었어.